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명의를 빌렸던 사람이 사기를 쳤습니다. 문제는 명의를 빌린 사람은 아버지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로 돼 있었는데 아버지와 그 사기 친 사람 두 사람이 피해금을 물어주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계셨던 상황이라서 자격증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비나 용돈 수준의 돈을 받으셨던 건데 갑자기 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월급이 적어서 내 식구의 생활비로 쓰고 나면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별도의 재산은 없는 상황이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 전에도 사기 때문에 실형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께서 좀 어떤 방법을 쓰실 수는 없을까요? 또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도 혹시 불법일까요? 일단은 아버지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소지하고 계시고 그 자격증을 이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이제 월 30만 원씩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버님께서 형편이 어려우셔가지고, 생활비에 좀 보태고자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깝게 됐네요. 근데 이게, 그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큰일이네요. 몸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사실은 좀 용돈벌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확정 판결도 나온 상황인 것 같고요. 법적으로 좀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버님께서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데 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는 거 불법일까요? 예, 일단은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으로 이제 의무 규정 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반 시에 49조의 벌칙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참 아버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좀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범죄의 사실 일종이라고 법은 좀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본인이 이제 아버님 명의를 대여를 받아왔으니까 아버님과 같이 이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사기를 친것 같은데 일단은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아버님과 그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 두 사람 이제 같이 좀 손해배상을 해줘라라는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그 금액 같이 좀 물어줘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판결이 확정됐는지 아직 항소기간이 있는지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소장 받으시고 그냥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셔서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 실제 업무하신 분 이게 사기치신 분이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형사적으로 사기 공범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민사상으로 지금 공동불법 행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아버님 명의로 아마 계약을 다 체결하고 일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하는 표현 책임이라든지 어쨌든 계약 책임을 아마 저 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청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민사 책임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이제 명의를 대여받아서 사실 아버님 명의로 다 모든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행위들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버님과 같이 이제 책임을 지라라는 취지의 이제 판결이 나온 것 같고 민사 책임에 한해서 좀 보자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분의 입장에서 아버님의 입장에서 좀 법적인 조치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민사소송이 이제 확 이제 판결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일단 네. 좀 항소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왠지 뭐 아무것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보니까 뭐 뭔가를 하셨다면은 그런 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담의 정도가 좀 적다 이런 걸로 하고 이제 해서 좀 책임을 감경을 주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 놓고 만약에 계셨다면 항소를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은 다퉈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네. 네, 일단은 뭐 지금 확정 판결이 나왔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항소 기간이 동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좀 다퉈볼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퉈보시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책임을 좀 감경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닐까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자격증의 이제 명의를 대여해주고 뭔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사실 내가 그 책임을 다 떠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좀 법률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자격증 이런 대여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쵸. 이거는 그냥 대여 자체로 처벌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사업자 등록 같은 거 많이 이제 그 남의 명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뭐 그런데 그게 뭐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이 이제 조세 포탈 목, 조세 회피 목적이나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대여를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뭐 가족 간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건 이제 뭐 형사 처벌까지 되는 사안은 아닌데 뭐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라면 조세 포탈이 조세 회피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허용은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분명히 나중에 부과되는 세금 결국에는 그거는 명의자한테 부과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명의자가 대외적으로는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하게 그 이제 내부자 이제 그러니까 대여자와 양수 이제 대여자와 그 양수인이나 뭐 어쨌든 대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사이에서는 명백하게 그 본인이 상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여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세금이나 어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어찌 보면 명의자가 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빌리신 분이 그 손해에 대해서 손실을 배상을 한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쵸. 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소송을 통해서. 일단은 상담자분 아버님 참 안타까운 상황이시긴 한데 일단은 뭐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는 게 맞지만 일단 그래도 최대한 좀 다퉈보셔서 그 책임의 범위를 조금은 최대한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